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금전 배상 없이 마무리하라고 강제 조정안을 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 현직 경찰관이 항의하는 뜻으로 이례적인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시위 진압에 대한 재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정국 차림에 현직 경찰이 경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시위대와 충돌로 생긴 경찰 피해 사진을 피켓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3시간 동안의 침묵 시위. 열흘 전 경찰 수뇌부가 이 피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철회하고 타협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약탈당했으며 경찰관들이 피를 봐야 했던 불법 시위와 관련된 건입니다. 적게 잡아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홍경감은 불법 시위 대응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등의 판단은 법을 지키는 경찰의 사기를 꺾는다고 토로합니다.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 하는 그 기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쌍용차 시위 진압과 용산 시위 진압 등에 대한 진상위의 잇단 질타성 재판단도 경찰 내부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조사위가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라. 집회 현장에 13만 경찰 누구도 동원하지 말라는 등의 글들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서열 문화가 강한 경찰 조직에서 공개적으로 나선 홍경감. 경찰 수뇌부에 말 없는 조직원들의 원성에 귀담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